네, 안녕하세요. JTBC 토요일 드라마 킹그랜더에서 구원 역할을 맡은 이준호입니다. 네, 천사랑 역할을 맡은 임윤아입니다. 네, 이제 지난 회차에 이어서 3, 4회를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제포일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에서 가장 예쁜 노을을 볼 수 있는 킹호텔 룸스탑입니다. 사랑의 능력을 또 보여주는 신이죠. 어머니께서 이곳 제주 킹호텔 오픈 멤버셨다고. 아유, 트리거를 당기셨어요. 이곳에 오신 가면 남다르실 것 같으세요. 몰랐어요. 그렇죠. 모르고 했습니다. 이때 진짜 이마에 핏줄까지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정말 예, 힘 좀 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마에 핏줄까지만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방금 윙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장소도 이뻤죠. 맞아요. 이거 봐, 이거 봐요. 이마에 핏줄 보이시죠? 혼자만의 동굴에 갔다가 빠져 나오는 그런 신입니다. 저는 조금 더 트라우마를 심하게 가고자 감독님께 의견을 좀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더 짙은 트라우마로 이제 탄생을 했고. 그래서 저 신이 탄생이 했죠. 노을 좋아하세요? 순발력 참 좋아요, 사랑이가. 그니까요. 되게 저기서 노을을 보고 노을 보자고. 여기가 선셋 포인트죠. 노을이나 봅시다. 노 상식님입니다. 상식이 형 저 한 컷 찍으려고 엄청 기다렸죠. 그러니까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네. 와, 여기도 참 이뻐요. 맞아요. 뭐 다 아시다시피 오늘 컨셉은 스마일입니다. 네. 자, 이때부터 사랑과 원의 티격태격 케미가 시작이 되는. 본부장님도 한번 웃어볼까요? 환하게. 시작하죠. 진짜 구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아, 구쪽이 네. 너무 귀여워요. 자. 이름.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죠? 너무 신기해, 진짜. 쑥스러웠어요. 진짜 배를 세워놓고서 묶어서 촬영을 했는데 그때 추웠죠. 네. 추웠다가 더웠다가 날씨가. 방금 전에 사진 찍는 씬과 방금 맞아요. 지금 이 씬의 촬영 기간 간격이 반년 이상이 돼요? 거의 그럴 거예요. 한 시간. 방금 나왔던 씬과 이 씬과의 간격도 반년이죠. 반년이죠. 아,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저 섀도우 복싱 열심히 준비했어요, 네. 진짜로. 닭이잖아요. 제 옷도 조금 으스스해 보이지 않아요? 뭔가 예. 하얀색으로 저렇게 뭔가 저기 사는 뭔가 정령 같은 느낌이에요. 저 옆에서 보면 좀 멋있는데 정면이라 이상해요. 제 현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아, 진짜 몸을 너무 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넘어지죠? 아. 저희가 서로 그러잖아요. 촬영할 때마다 서로 촬영하는 거 보고 참 몸 잘 쓴다. 네. 서로 그런 말을 해요. 움직임 참 좋다. 칭찬합니다. 저것도 직접 넘어지시면서 열연을 하신. 열심히 했죠. 바람이 너무 불어서 머리를 저렇게 묶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쪽으로 다녀요? 저 핀도 현장에서 급히 그냥 꽂은 거거든요. 가파도에서 제일 고급진 바람이 엄청나다는 게 느껴지시죠? 맞아요. 들었는 봤나 그 유명한 저희가 저번에 말했었던 그쵸? 술 먹는 씬. 맞아요. 안 내놓는 술이야. 세다! 술이 너무 세다! 라는 거죠, 지금. 그러나 굴하지 않는다. 어쭈, 저만큼 마시네? 내가 이 사람한텐 지지 않을 거다, 약간 이런... 전화하게 취하셨네요. 네, 취하셨습니다. 술 먹지 말던가. 굉장히 캐릭터스럽지 않아요, 뭔가? 맞아요. 이 볼 빨갛고... 너무 귀여웠어요. 여기서 사랑이가 참 진짜 귀엽고 그런 러블리한 매력들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이거, 애들이. 좀 네? 모기를 잡은 것도 아니고... 모기 온 거 아니죠? 모기가 있었나 봐요. 아니죠, 스위트룸. 자, 이제 여기서 또 사랑이의 순발력과 와. 센스가 발휘가 됩니다. 저거 아직도 대사 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감독님이 예전에 그런 투다맨 있죠? 그런 느낌으로 차르르 말해주길 바라셨거든요. 쇼미더머니인 줄 알았어요. 네, 쇼미더머니 느낌. 쇼미더머니가 있는데 투다맨 옛날 쪽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 저희가 팀장님이 아무리 갚아도 우리 킹호텔이랑 비교했을 때 1박에 10만 원이면 충분해요. 저는 여기서도 오, 아무리 이 사원 일 잘하는데? 그래서 혼자 반하는 느낌. 이제 식값 10만 원은 다 드릴게요. 저 그냥 옆에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딜하고 애들이 뭐 했는데 재밌게 나왔네요. 우리 신절 사원. 저희 아버지. 부회장님과 첫 촬영이었어요. 킹더랜드로 올라가. 이날 자체가 네? 거의 어렸을 때부터 두 번째 촬영인가? 우리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킹더랜드 올라가렴. 야, 그러니까 사랑이 같은 능력을 가진 캐릭터가, 그러니까 사랑이는 진짜 능력자인 거예요. 정말. 그렇죠. 바로 이렇게. 근데 남들이 다 수긍할만 하잖아요, 저게. 그래야. 낙하산이 아니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마카롱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사들고 가는데 맨짓. 그렇죠. 사랑이 생각을 하면서 마카롱을 샀죠. 그렇지만 전 남친이 있는 줄 몰랐죠. 남친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엔딩을 감독님과 저는 굉장히 이 표정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원희의 저 복잡 미묘한 저런 표정. 많이 가지 않고 덜 하지 않는 적당한. 우리 헤어지자. 진짜 추웠죠. 너무 추웠어요. 한파였어요. 정말. 한파. 입이 굳어가지고. 아 여기서 이제 또 우리 임 배우님께서 진성규 선배님한테 또 이렇게 또 제가 이때 까메오 요청을 드렸었죠. 그렇죠. 공조 2 개봉하면서 개봉 인사를 하고 다녔는데 그때 이제 선배님께 부탁을 한번 드렸어요. 조심스럽게. 너무 흔쾌히. 그럼 할게 연락 줘라고 하셔가지고 진짜로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촬영 현장에 또 유나 씨가 그날은 촬영이 없었는데 와서 또 같이 이 씬을 보고 가셨습니다. 진짜 이날 이 현장을 다 그냥 흔들고 가셨어요. 그때 제가 생각이 네. 날 거예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천사랑 씨? 네. 아, 또 민서 선배님. 사랑에게 따뜻한 유일하게 또 이 사람을 능력으로 평가해주고 응원해주는 반가워. 선배님이죠. 와 올라갔다. 머리도 바뀌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천사랑입니다. 이제 킹더랜드에서는 제한 없이 좀 새로운 모습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머리를 푸르고 방금 원희 봤죠? 네. 또 반한 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원희는 반하는 감정을 넣었습니다. 퇴근 후에 잠깐 얘기 좀 하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원희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지금 뭐 너무 집이 귀여워요. 저 좋은 집에서 와이파이가 안 터지나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공교롭게도 그냥 이거 입을까? 너무 레터링이 큰가? 싶어서 네? 보류할까 싶었거든요. 근데 이 씬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 보라색이 마이웨이라고 써있어요. 제 레터링이 사랑이의 성격을 또 나타내주네요. 내가 어제 보자고 했는데? 네? 언제요? 실제로 연락처도 모르잖아요. 전화 받죠. 네. 제 번호 아세요? 당연하지. 인사카드에 나와 있잖아. 인사카드를 구원이는 모든 이가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물어볼 그래서. 말이 있어. 물정을 모르니까. 저녁 먹을래요? 싫은데요? 내가 왜 피자에 나온 신이죠? 환영해라 그래. 환영해. 근데 TMI 사랑이는 회를 못 먹죠. 그쵸. 이 신 찍으면서 저 되게 웃었어요. 이것도 되게 이 동작으로 해볼까 저 동작으로 해볼까. 혼자 있는 줄 알았지만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공장님. 아. 전사랑 씨, 입에 안 맞아요? 아, 구원이는 눈치 보이는데. 구원이의 배려인데, 그렇죠. 구원이 진심으로 지금 배려해 주는 거거든요. 회 못 먹어요? 그쪽이 진짜. 아, 불편하죠, 너무. 양식. 네. 저게 정말 썰어서 한 입에 와구와구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 뜨거운 게 되게 잘 살았어요. 한 입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뱉으려고 했는데 저걸 살리고 싶은 거죠. 저는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저거 입 다 뒤었을 텐데. 아, 그 정도는 아니어서 버틸만 했습니다. 전 남친이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녔어요. 우리 헤어졌잖아. 그건 잘 모르죠. 이날도 아주 진짜 추운 날 비 맞는 거였잖아요. 근데 저승사자인 줄. 비가 안 와요. 같은 아픔으로 온 거죠.
어 뭐야 하면서 다 보시겠죠 이런 장면들. 저희도 찍으면서 아 네. 뭐야 했어요. 근데 웃긴 게 우리는 저런 거 척하면 척이잖아요. 네. 어 뭐야 하면서 이렇게? 아 맞아. 이렇게 어, 어 뭐야? 이렇게 와봐 이렇게 돌아봐. 아 뭐야 이렇게? 저게 추운 날이었지만 순조롭게 잘 찍었던 맞아요. 그러나 고생을 많이 했었던 그런 신이었습니다. 3, 4회를 보니까 네. 1, 2회보다 더 재밌는 것 같죠? 특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가파도 술 마시는 씬이 촬영할 때도 재밌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네요. 아 혼자 스스로가 딱 하는 거 맞아요. 네, 그 애드립. 애드립이긴 했어요. 그것도 그냥 즉석에서 하다가 그 앞뒤였는지 사랑 씨한테 제가 맞는 게 그 앞이던가요? 한 번 더 맞는 게 나을 것 같아갖고 사랑 씨한테 직접 맞았는데. 정말 혼신의 힘으로 연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 한 번에 끝나야 돼요. 맞아요. 근데 정말 적재적소에 소리까지 알맞게 잘 나와서 그러니까요. 되게 고마웠거든요. 여러 번 가는 것보다 한 번 가는 게 좋으니까. 긴장했어요. 딱 맞고 허. 오케이. 근데 그게 진짜 구원의 감정과 너무 잘 맞았어요. 좀 더 그 감정을 보면서 반한 느낌을 가지다가 정신 차려야지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애드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서로 안 보고 있을 때 하고 나서 컷 하고 나면 또 뭐였어? 이런 거 있죠. 또 뭘 한 거야? 서로 카메라에서만 벗어나면 네. 귀가 신경 쓰여. 뒤통수가 네. 따가워요. 지금 이 배우님이 뭘 하고 계시지? 저도 몰랐거든요, 그거를. 네. 저는 이렇게 보면서 바람개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쫙 소리가 나는 거야. 이건 뭐지? 컷 했더니 모니터라는 데 딱 본인을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네. 또 이런 포인트를. 5, 6부가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그니까요. 이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왜냐면 5부 엔딩에 제주도 촬영 갔었을 때 그걸 가편집을 봤었거든요. 맞아요. 저희 둘이서 보면서 감독님이랑 셋이서 소리를 질렀어요. 하면서 아 이게 뭐야 이러면서 와 약간 그런 마음으로 네. 좀 봤는데 저는 그래서 5부 엔딩이 또 기대가 그쵸. 되네요. 완전히 사랑이에게 스며든 구원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이도 조금씩 원희에 대한 마음이 열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지 않나. 매주마다 쫄깃한 엔딩을 보여주는 킹더랜드. 네,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30분 저희 킹더랜드와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